오늘 국민일보 2024년도 5월 1일자 기사인데요. 정기원의 피부 이야기 블랙헤드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라는 기사입니다. 저기 블랙헤드라는 게 블랙헤드는 코에 검은 딸기씨 같은 피지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콧잔 등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간단한 피부 질환이지만 심한 경우 대인 기피증이 생겨 고생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하는 계절이 시작되면은 트러블로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 피부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여드름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단순히 피지가 각질에 쌓여서 고여 있다가 블랙헤드로 변해서 고민인 사람이 많습니다. 지성 피부를 갖거나 뭐 이런 지방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것도 세척을 잘 하고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이렇게 수건이나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잘 이렇게 그 제거하면은 그거 청결이 문제죠. 깨끗하게 씻고 잘 지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안 없어진 사람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코에 거뭇거뭇 딸기씨 같은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배출이 안 되고 모공 속에 갇혀 있으면 화이트 헤드라고도 부릅니다. 공기를 만나서 검게 변한 것이 블랙 헤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아무튼 피지가 이렇게 막혀서 거기에 딸기씨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코에 많이 생기는 편이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곳은 어디든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마, 미간, 코에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곳에서 생깁니다. 이마에 생긴 건 난 보지를 못했고 코에는 옛날에 좀 생겼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잘 세척하고 전문 세제로 가지고 그것 이렇게 화장 지우는 전문 세제를 폼을 가지고 잘 씻어내면은 다 없어져요. 그게. 평소에 블랙헤드를 제거하기에 코를 강하게 눌러서 피지를 뽑는 사람이 많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모공이 넓어져 보기 흉한 코가 된다. 그러므로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지를 억지로 짜내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름 성분이 코의 피지를 클렌징 오일을 통해 조금씩 녹여주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클렌징 오일이 모공 속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일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남아서 있으면 더 부작용이 나겠죠. 물로 충분히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필요한 기름막이 날아가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홍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꾸 코를 만지면 빨개지고 또 보기 흉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은 코팩이다. 코팩은 코에 붙이는 팩으로 노폐물을 불려서 뽑아내는 제품이다. 코팩은 물리적으로 뽑아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자칫 모공이 넓어질 수 있다. 코팩의 접착력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급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피지를 줄여주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으로 경구약을 복용한 것이다. 피부 속에 생기는 피지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새로 생기는 피지도 줄여주고 여드름도 줄여줄 수 있다. 그런 약도 있나 봐요. 하지만 얼굴 피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작용하므로 코나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해질 수 있다. 따라서 코만 고민이라고 할 때는 피해주는 게 좋다. 다른 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신체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주니까. 그 대신 바르는 약이 있다. 스티바에이 등의 비타민 A 복합체 성분을 발라주는 것도 방법이다. 피부의 생성 주기를 앞당기고 피지 분비 자체를 줄여 블랙헤드 제거에 도움이 된다. 다만 피부에 자극이 되고 햇빛에 예민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밤에만 극소랑 발라주고 보습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라고 그러네요. 또 다른 바르는 제품이 있다. 크레오신티라는 여드름 물약이다. 보통 염증성 여드름에 사용하는 여드름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마나 미간, 코와 같이 피지가 많은 부분에 문질러 발라주면 피지를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블랙헤드 제거에 효과가 좋다. 이제 여드름약이 이제 기름을 녹여주니까 다 이게 제거되나 보죠. 그 외에도 집에 있는 바세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바세린을 소량 코에 바르고 랩을 씌운 후 따뜻한 타올을 덮어서 피지를 불린 후에 닦아주는 방법이다.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집에서 관리해도 제거되는 블랙헤드는 피부과 시술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그 집에서 관리해도 제거가 안 된다면 피부과 시술을 받아보라고 그러네요. 아쿠아필이나 필링 혹은 실폼 같은 바늘 고주파를 이용해서 블랙헤드를 녹여 피지를 줄이고 모공을 조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블랙헤드가 없어지지 않다면 가시털 정체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검게 보이는 것이 피지가 아니라 털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 진료 후에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 까만 게 이게 피지가 아니라 털이라는 거죠. 블랙헤드는 제거해도 또 올라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점점 딱딱해지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다. 지속해서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는 얼굴에 가장 튀어나와서 눈길이 가는 부위만큼 매끈한 코로 좋은 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오늘 기사가 떴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나의 건강 코멘트로서는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콧등에 자주 발생하는 블랙헤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우나나 목욕할 때 청결하게 씻거나 집에서 뜨거운 물에 뜨거운 수건을 적신 후에 꼭 짜서 덮어주고 반복하면 사우나를 못 갈 때는 집에서 이렇게 뜨거운 저기 수건으로 하면 얼굴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이런 블랙헤드 같은 것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빠지고 청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너무 과다한 육식보다는 채소나 과일 유제품으로 식사를 좀 바꾼다면 얼굴에 기름기가 덜 끼고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로 갖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우나와 뜨거운 수건으로 팩을 하고 세수할 때 전문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한 세척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나의 국민일보 2023년도 5월 1일자 기사에 대해서 블랙헤드 그대로 방치하지 마라 라는 나의 건강 코멘트였습니다.